오늘 저는 충격적이면서도 조금 씁쓸한 내용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FM들이 폐악질을 부리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가 난리난 글이 있는데 큰딸이 인생을 책임져 달라네요 라는 글을 봐보시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두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초6학년 큰아이에게 내년에는 중학생이니 마지막 어린이날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딸은 아빠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되어도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다는 말을 했네요. 자기는 내성적이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니까 아빠가 책임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여자라서 아빠처럼 체력이 좋지 못해 힘든 일도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잠깐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벌써 어질어질하지 않습니까? 어째선지 우리가 아는 그 여자들이 떠오르는 건 저만의 착각이 아닐 테죠? 거기다가 큰딸아이는 아빠에게 애교도 많이 부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아빠에게 잘해줬다. 그러니까 아빠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거다. 아빠는 다른 아빠들보다 젊고 담배도 안 피우니까 오래오래 건강할 거다. 그러니까 날 평생 책임져라. 라는 레전드 발언을 초등학교 6학년이 아빠에게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초딩이 저런 말을 한다는 사실에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조조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던 이 여자들이 원하던 세상이 드디어 찾아온 게 아닐까 싶어서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취집에 대한 개념을 벌써부터 습득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여러분께 13살짜리 여자애가 아니라 40살짜리 아줌마들의 마인드를 보여드리고 싶네요. 82쿡이라는 40대, 50대 아줌마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봐보시죠. 28 여자의 목표가 취집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남자 경제력만 보고 설거지만 바라는 이 여자 한심해 보이나요? 라는 글에 아줌마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지가 취집하고 싶다는데 뭘 뭐라고 하나요? 저는 찬성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드물지만 부인이 안 하고 내조만 하길 바라는 남자도 많답니다. 그런 남자 찾아서 시집만 잘 가면 끝이죠. 라는 말을 하면서 취집에 대해서 아주 옹호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10살짜리 여자애도 저런 마음을 먹는데 40살, 50살 아줌마는 얼마나 더 심하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20대, 30대 여자도 보여드리죠. 인생이 너무 무기력해. 난 체력도 안 좋고 머리도 나빠서 공부도 못하고 일머리도 안 좋아서 알바하면 욕만 먹어. 집에서 하루 종일 여성시대만 하는 히키코모리년인데 남자 한 명이 평생 날 책임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저 말을 봐보시죠. 이 한심한 발언에 대해서 나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 편하게 취집이나 해버리고 싶다. 가끔 나도 취집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 그리고 이건 여자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여자는 그런 생각을 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13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의 생각과 20살, 30살, 40살, 50살 여자들의 생각이 어째선지 똑같아 보이지 않나요? 내가 애교 부려줬으니까 날 책임져라 라는 저 말에 소름이 돋지 않나요? 들썩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일부 여자들의 마인드는 정말 썩어빠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이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낼 생각하지 않고 남자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려는 여성들의 저 모습, 저런 모습까지 참고 견디고 사랑해야 하는 남자들의 모습, 이런 사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남성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어 공부나 일본어 공부하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윗물이 썩어버려서 아랫물도 썩어가는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는 여자라서 아빠처럼 체력이 좋지 못해 힘든 일도 못해.